지금 모바일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 고객님 기존에 그러니까 1년 전에 하셨을 때에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염색은 계속 해왔지만 편무성 곱슬입니다. 이 부분은요 열펌을 하면서 계속 진행했던 모발이라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커트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오랫도록 아이롱펌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커트가 연구가 됐어요.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원장님들한테도 한번 또 보여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아이롱에 제가 지금 아까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에는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때요? 모근에서 모발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1 정도까지는 또 곱슬이시면서 염색만 해왔던 모발이에요. 근데 곱슬은 심하고 이 부분은 매직을 하면서 펌을 했던 부분이라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여기에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믹스해서 먼저 도포합니다. 저는 전처리가 없어요.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무언가를 채워주고 나서 환원제를 도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전처리 없이 그냥 환원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근에서 모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C1,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믹스를 해서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도포하신 다음에, 자, 요, 그 손상된 부분하고, 이렇게, 어때요? 경계선이 있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손상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 건강머리하고 손상, 극손상머리가 극대화 있는 이 부분을 빗질을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쭉 빗질합니다. 저는 펌제도 뭐 충분하게 발라줍니다. 넉넉하게. 오, 이렇게 하면 강사님 머리가 손상이 있지 않아요? 손상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그냥 빗질도 이제 잘 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녹아 있으면서 안 좋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물이 없이 탕탕탕 소리 나죠? 이렇게 해서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10분 열 처리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들에게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손상 모예요. 근데 여기는 극손상이에요. 이럴 때 원장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열펌에서 연화를 어디서부터 볼까요? 아마도 건강한 부분 먼저 보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바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상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환원제가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냄새만 맡아도 훅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부터 바르냐면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합니다. 심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근에서 건강한 부분까지 그냥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꼭 염색 경계선을 둬야 된다. 아닙니다. 쭉 이렇게 하시면 연화 굉장히 쉽게 볼수 있어요. 원장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컬 한번 연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등점점, 2차 더블 환원은 PB를 선택했어요. PB에다가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더블 환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섹션, 이것도 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얇게 뜨시는 것보다 그냥 시간 싸움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좀 부드럽게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약을 재도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약을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머리가요, 이렇게 통통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네, 지쳐있던 모발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손사 이렇게 끝이 아까 이렇게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힘도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막 피카는요, 무한대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결 작업도 동시에 해버렸거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결 작업이 된 거예요. 동시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이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22mm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웨이브 동시에, 그러니까 결 작업과 동시에 네,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피카 놀랍지 않습니까? 봉이 길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끝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결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의 장점이 뭘까요? 스피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처럼 곱슬일 경우에 윤기 나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스피드하게 빨리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보이시나요? 결이. 네, 이 상태에서 또 한 판 네일 더 한 번 더 할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얇게 뭐 와인딩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결이 잡은 상태에서 자, 끝이에요. 마지막.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 끝이 또 여기서 테크닉도 또 있다면 이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조금씩만, 2초씩만 이렇게. 그럼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돌돌돌 하면은 연예인 덮개로 돌돌돌 하면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컬이 탄력 있게 붙어요. 저는 피카의 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으로 하면서부터 스피드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결도 웨이브도 반짝반짝한 웨이브를 많이 얻어요. 일반 원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빠르고. 자,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롱머리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자 수분이 벌써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의 또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이롱으로 제가 이렇게 와인딩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네, 한 바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C컬에서 조금 더 남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요 한 바퀴 반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19mm로 네, 하신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방향성이 있으면서 컬이, 세팅 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줌을 조금만 들여주시고요. 요거는 고난이도 테크닉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계셨다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 반에서 지금 한 바퀴 반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 컬처럼 나오죠. 탄력 있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에서 제가 기존에 해놨던 네, 웨이브. 여기는 앞쪽은 좀 너무 강하니까 요 정도에서 여기를 내가 조금 더 방향성 있게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쭉 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리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롱에 거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를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톡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뜸을 들입니다. 조금 그러면 방향성이 돼가지고 훨씬 더 럭셔리하면서 예뻐요.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를 둔다는 건 굉장히 그죠? 나만의 무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도 보시면 어때요? 컬이 네, 한 바퀴 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리치 있죠? 리치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맞춰주세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동그로로 이렇게 말리죠? 딱 맞는 사이즈네요. 자, 여기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치를 잡아주시는 거,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고급 아이롱에 무조건 와인딩해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럭셔리하니까 고객님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어때요? 세팅펌처럼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좌측이에요. 네, 피카는 봉이 길으니까 짧은 아이롱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이롱 제가 시작한 점이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뚜루룩 이렇게 감기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네, 여기서 스톱. 그래서 뜸을 주세요. 자, 뜸을 주셔서 저는 아이롱으로 하고 나서 원권 아이롱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면 훨씬 더 탄력 있고 예쁜 예, 럭셔리한 펌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피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세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감으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해서 조금만 여기서 뜸을 주세요. 뜸을 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그럼 어때요? 얘랑 약간 차이가 있죠? 그쵸? 봐보세요. 방향성으로 딱 해서 한 바퀴 반을 정도 파트 이렇게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 자, 오른쪽은 자,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인딩 했던 거랑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뜸을 주는데 살짝만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자,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자, 한번 빼볼게요.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그죠? 얘는 방향성으로 했는데 얘는 어때요? 그냥 제가 말아놓은 거예요, 와인딩. 근데 얘는 한 바퀴 정도 조금 더 와인딩. 그죠?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를 이쪽 방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쭉 놓고. 자, 마지막이라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도 정갈하면서, 제가 중화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발을 우리가 파마를 막 해놨다 해서 그냥 중화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 번에 방향성을 줘서 어머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요. 이제 누누이 더블로 뿌리를 살려야 되는 거를 해드려서 이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m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글러브는 45도.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는 더블로, 네,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가 이렇게 내려가면 울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조금씩 조금씩 잡지 마시고요. 네,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 들어가서, 자, 수분 한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3초예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쉽죠? 뿌리 살리기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탄력 있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